될 건데. 30화 기차를 찾아줘. 얘들아,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좋지. 기차 타고 좀 멀리 다녀오는 게 어때? 기차라고? 우와, 너무 좋다. 기차를 타려면 기차 예약부터 해야지. 우선 어디로 갈지 정해보자. 바다는 어때? 바다에 가서 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숲은 어떨까? 나는 다른 곳의 숲이 어떨지 궁금해. 어쩌지? 가고 싶은 곳이 모두 다른데. 맞아, 난 이번에 기차 여행을 떠날 거야. 어? 어디로? 바다에 가서 바닷소리 들으면서 모래 목욕을 신나게 즐겨야지. 우와, 좋겠다. 언제 가? 주말에 떠나는 기차로 예약해놨지. 그랬구나. 혜지야, 기차 소식 들었어? 기차 소식? 그게 뭔데? 지금 기차가 사라졌대. 그래서 숲 기차역에 기차가 한 개도 안 보여.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방금 들은 소식이야. 기차가 다 사라져서 모든 기차 여행이 취소됐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인데. 몰라, 난 걸어서라도 갈 거야. 돼지야, 돼지야. 아휴, 돼지가 크게 실망했나 보네. 이를 어쩌지? 여행하면 바다지. 바다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배도 타고 얼마나 재미있겠어. 다른 숲에 놀러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재미있어. 난 그냥 기차 타고 어디로 가든 다 좋아. 얘들아,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기차가 다 사라졌대. 뭐라고? 기차가 왜 사라져? 아직 예약도 못했는데. 내 바다 여행. 무슨 소리야, 루시? 자세히 좀 얘기해봐. 나도 방금 농장에 갔다가 들었어. 숲 기차역에 기차가 모두 사라져서 모든 여행이 취소됐대. 말도 안 돼. 기차가 사라지다니. 숲 속의 기차가 모두 사라졌다. 그럼 기차 여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맞다. 기차가 사라져서 숲속의 동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동물들도 여행이 취소됐으니 혼란스러울 거야.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다시 기차를 찾을 수 있죠? 기차를 되찾기 위해선 기차의 도착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모두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랜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내 기차 여행이 취소되다니. 볼트, 우린 아직 기차 예약을 한 게 아니었잖아. 이미 기차를 예약한 동물들 지금 엄청 속상해하고 있을 거야. 그래, 기차를 못한 동물들을 찾아봐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얼른 숲으로 가서 동물들을 만나보자. 그래, 영어 단어를 찾아오는 것도 잊지 말고. 당연하지. 이제 어쩌지? 오, 샘이. 앵무새야, 무슨 일 있어? 주말에 여행을 가려고 기차표를 끊어놨는데 기차가 사라졌대. 친구들과 오래전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쩌지? 앵무새도 기차 여행을 가려고 했었구나.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니? 나는 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어.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mountain. 나는 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mountain. 나도 기차를 타고 다른 나라의 산과 숲을 구경하고 싶었어. 샘이, 너도 여행을 할 줄 아는구나. 예은이 역시 산 여행이 좋아. 공기도 좋고.
맞아. 그런데 기차가 사라져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산과 숲을 구경할 수 없는 걸까? 기차를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가 필요해. 영어 단어라고? 그거면 기차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영어 단어가 기차 여행과 연관이 있다면 가능해. 이 근처에 영어 단어 없었니? 영어 단어라면 저걸 말하는 거야? 영어 단어잖아. 고마워, 앵무새야. Mountain. 앵무새도 기차 여행을 가고 싶었으니 이 단어가 맞아야 할 텐데. 앵무새야, 내가 어서 기차를 찾아올게. 샘이 꼭 부탁해. 응, 조금만 기다려. 아이 참, 이제 어쩌지? 두더지야, 안녕? 볼트, 안녕? 두더지야, 무슨 일이야? 내가 원래 주말에 기차를 타기로 했는데 숲속에 기차가 사라져서 갈 수 없게 됐어. 아, 너도 기차 여행이 취소됐구나. 원래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난 언덕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어.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hill. 나는 언덕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hill. 정말? 언덕 너무 힘들지 않아? 언덕을 기차로 오르면 바깥 풍경이 얼마나 멋지다고. 기차만 사라지지 않았다면 가볼 텐데. 그러게, 기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기차를 찾으려면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걸 말하는 거야? 저기 영어 단어다! Hill. 고마워, 두더지야. 내가 이 단어로 기차를 꼭 찾아올게. 볼트, 꼭 부탁해. 알겠어. 얼른 찾아올게. 돼지야, 안녕. 맥주 안녕. 돼지야, 무슨 일 있어? 내가 오랜만에 기차 여행을 계획했는데 기차가 사라져서 취소됐거든. 속상해. 아, 그랬구나. 넌 어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어? 나는 바다를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어.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sea. 나는 바다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sea. 아주 오랜만에 여행이었는데 바다에 가서 햇빛도 쬐고 수영도 하려고 했는데. 돼지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도 지금 사라진 기차를 찾고 있거든. 기차를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가 필요해.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기 숲길에서 본 것 같은데. 저건 영어 단어잖아. See. 돼지도 기차를 찾고 있었으니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돼지야, 고마워. 내가 이 단어로 기차를 꼭 찾아올게. 맥스, 꼭 좀 부탁해. 바다 여행은 내 꿈이야. 꼭 이루게 해줘. 알겠어. 고말머니, 뭐하고 계세요? 루시, 숲에 기차가 사라졌다는데 알고 있니? 아, 네. 할머니도 여행을 가시려고 했어요? 그래. 내 오랜 친구를 만나려고 주말에 기차를 예약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요?
나는 호수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지.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lake. 나는 호수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 I have to take a train to the lake. 와, 저도 호수로 가는 기차를 타보고 싶었는데. 호수로 가는 기차가 얼마나 좋다고. 기차 창문으로 산과 호수가 펼쳐진 풍경은 아주 멋지단다.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할머니. 그래, 나도 오랜만에 계획한 여행인데 너무 아쉽구나. 아유, 방법이 없으려나. 할머니, 기차를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요. 영어 단어? 숲속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으세요? 아, 저걸 말하는 게냐? 어? 영어 단어네? 할머니, 감사해요. 고맙긴. 그걸로 기차만 찾을 수 있다면야 너무 좋겠다마는. Lake. 할머니, 제가 이 단어로 기차를 꼭 찾아올게요. 그래, 꼭 좀 부탁해. 네, 할머니. 다들 숲속의 동물들을 만났니? 응, 주말에 기차 여행을 계획한 동물들이 많더라. 맞아, 기차 여행이 취소돼서 다들 아쉬워했어. 아이, 나도 아쉬워. 얼른 기차를 찾았으면 좋겠어.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네. 매직 트랜스,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Mountain. 산. 어? 이건 산이잖아. 맞아. 숲속 연못에서 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는 앵무새를 만났었어. 세미, 산을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어, 그럼 제가 기차를 찾은 건가요? 산으로 가는 기차는 구한 거지. 잘했네, 세미. 축하해, 세미.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Hill. 언덕. 어? 이건 언덕 같은데? 맞아! 언덕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하는 두더지를 만났거든. 볼트, 언덕을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잘했어, 볼트.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Sea. 바다. 어? 바다네? 맞아. 숲에서 돼지를 만났는데 바다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고 했어. 맥스, 바다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와, 축하해, 맥스. 그럼 이제 내 차례네. Lake. 호수. 우와, 이건 호수잖아? 응, 호수로 가는 기차를 타려는 곰 할머니를 만났어. 루시, 호수를 찾았군. 잘했어. 우와, 호수로 가는 기차라니. 호수 풍경도 볼 수 있고 멋지겠는걸? 맞아, 곰 할머니도 호수로 가는 기차를 추천하셨어. 모두들, 기차의 도착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잘 찾아왔네. 이제 숲속의 기차가 다시 나타날 거야. 미니 특공대 모두 아주 잘해주었다. 드디어 기차로 여행을 갈 수 있겠어! 맞아,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알리자. 그래야지. 잘 마무리해주게. 네, 진사령관님! 얘들아, 드디어 바다로 갈 수 있게 됐어! 기차가 다시 나타났구나. 맞아, 이대로 바다 여행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야. 우와, 정말 잘됐다. 돼지야, 너무 부러워. 그러지 말고 너희도 나랑 같이 바다에 가지 않을래? 우와, 정말? 정말? 우리도 가도 돼? 그럼, 나 혼자보다는 우리 같이 여행하는 게 더 재밌을 거야. 난 같이 가자고 말해주기 기다렸지. 나도 나도. 에이, 진작에 얘기하지. 아, 그럼 내가 빨리 기차표를 끊을게. 좋아.
Mountain. 산. Mountain. 산. Hill. 언덕. Hill. 언덕. Sea. 바다. Sea. 바다. Lake. 호수. Lake. 호수. 다음 시간에도 영어 특공대와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